드라이어 목숨을 걸고 나이 저국 대한민국으로 온 다국민입니다. 제가 꼭 1년 전에 여기 태극기를 드신 우리 애국 시민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 김정은 정권의 하수인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또 너무나도 불안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 두 개. 아까 우리 서정갑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딱 한 달 있으면 3월 26일이면 우리 46명의 대한민국 애국 군인들이 희생된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들이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추운 바다에 수장될 때 얼마나 춥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그 용사들을 바다에 수상한 장본인인 김영철이 이 대한민국에 온다고 합니다. 뭐가 미래의 지향적입니까 이게? 뭐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수많이 모여온 20대, 30대 청년들에게 탈북민으로서 정말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지키려면 5천만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왜 평화를 구걸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화는 강한 국력 안에 있습니다. 평화는 맞습니다. 왜 우리가 김정은 정권에게 평화를 구걸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수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저 김정은의 하수인을 우리가 떠받들어야 됩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은 단결하여 이 문재인 정권을 당장 끌어내려야 됩니다. 왜냐면요 두 번 다시 저희들이 목숨 걸고 탈락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오늘날 한미동맹을 깨고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지가 나쁘면 나쁘다는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언론은 숨죽이고 있습니까? 왜 언론은 이 수많은 태극기를 든